하는데 밤늦게 도착한 제작진 근처 내과부터 살펴보는데 그냥 평범한 내과 같아 보이긴 하지만 어라 저기 누가 있는 것 같은데요? 심지어 뭘 마시고 있는 것 같은데 손에 잔뜩 묻은 저건 혹시 피? 옆으로 다가가도 신경도 쓰지 않고 계속 뭔가를 마시는 할머니. 아니 그걸 왜 드시는 거예요? 이 물 마시면은 건강해질 수 있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어. 하지만 어두워서인지 잘 보이지가 않아 미스터리한 빨간 물의 정체는 확인하지 못하고 다음날 다시 내과를 찾았습니다. 그런데 하나 둘 나타나더니 옹기종기 모여 같이 마시기까지 합니다. 약수 먹잖아요. 물, 물. 네? 물이요? 약수? 이게 그 유명한 청송의 닭이약수예요. 이 물 자체가 떠보면 굉장히 투명하고 맑은 물입니다. 그냥 볼 때는 새빨갛지만 막상 떠보면 맑고 투명한 물 맞습니다. 물 나올 때 소리가 자세히 들어보면 꼬르륵 꼬꼬꼬 암탈기 알을 품는 소리를 내니까 그게 아마 유래가 돼서 닭이약수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. 아이고 어떻게 물에서 닭 소리가 납니까? 속눈 샘치고 귀 기울여 보는데 오호 진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이름도 색깔도 소리도 독특한 닭이 약수. 와 이게 위장, 빈혈, 골다공증, 당뇨에는 아주 좋습니다. 심지어 만병통치약 같다니 제작진도 안 마셔볼 수 없겠지요. 그 맛은 어라 표정이 좀 약간 넓은 맛도 나는 것 같고 센 맛도 나는 것 같고 처음 마시면 그래도 자꾸 마셔 나누면 이게 자꾸 땡긴다. 한번 마시면 또 생각난다는 마성의 약수. 이 마을 총 12군데에 있다는데요. 소문 듣고 찾아온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 꼭꼭 챙겨온 통에 물 가득 채워가기 바쁜데 얼굴에 기미 생긴 사람 기미가 없어진대요. 많이 마시면요? 부작용이죠. 네? 무슨 부작용이요? 어려지고 젊어지고. 아이고 그런 부작용이라면 대환영입니다. 제 입맛에는 안 맞아요. 그래 놓고 또 한 모금 슬쩍. 잘 만드시는데 근데 계속 드시긴 하네요. 아, 몸에 좋다니까 먹어야죠. 네 역시 건강이 최고지요. 이 물은 그냥 봐도 신기하지만 더 놀라운 게 있다는 마을 주민. 약수란 밥은 연한 녹색빛이 납니다. 밥에서 연한 녹색빛이 난다고요? 이 마을에서는 그냥 물이 아닌 닭이 약수로 밥을 한다는데요. 흰쌀로 지은 밥에서 과연 어떤 색이 나올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개봉 박두 확인해볼까요? 어라 정말 연한 녹색빛이 맞습니다. 뜸을 들인 후에 흰 밥과 비교를 해보니 더 확연히 차이 나는 색깔 진짜 신기하네요. 새빨간 곳에서 나와 녹색 밥을 만드는 신비한 약수 알면 알수록 미스터리합니다. 대체 정체는 뭘까요? 식품영양 전공 교수님과 함께 실험을 통해 그 성분을 알아봤습니다. 그 결과는요? 철분, 칼슘,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이 생수에 비해 무려 23배나 높게 나왔습니다. 미네랄 성분을 많이 녹아가지고 포함시키고 있는 물입니다. 철분이 산화가 되어서 산화물들이 벽에 붙어서 있는 색입니다.